이제 X나 Y 중에 큰 사람이 나와라. 이런 뜻이거든. 작지 않거나 같은 사람. 그래서 X가 E보다 크거나 같다면, 이제 맥스 XE는 X였을 거야. 그래서 FX를 그때는 X라고 했을 것 같고, X가 E보다 작았다면 E가 크단 얘기니까 E가 나왔을 거야. 그래서 요 맥스 X2는, 이거 FX가 아닌데? 맥스 X2는 시기에 따라 좀 이렇게 답이 다르게 나온다.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될것 같아. 알겠니? 이런 기호가 있는 거예요, 원래. 그냥 약속한 거야. 즉석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, 그러면 이제 생긴 거지. 미니라고 하기도 해? 그럼 좀 작은 사람을 이제 답으로 뽑는 걸로 몇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. 됐다. 그러면 이제 때에 따라 fx가 달라진다는 것만, x-x의 ex 빼기 1이다. 언제? x가 2보다 클 때. 또 여기는 2 마이너스 요거다. 언제? x가 2보다 작을 때. 요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무리가 없겠어요. 즉석에서 약속해서 쓰는 거고. 뭐, 그 다음엔 별거 없는 것 같거든? 그러면 이제 2 마이너스 계산할 때는 2보다 작은 쪽으로 와서 이걸 가지고 계산하고, 2 플러스 계산할 때는 2보다 크니까, 그건 같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이 난다. 그래서 누구 자리냐면 이제 FX 자리에, FX 자리에 이 사람을 넣고 가자 이거지. 근데 무슨 계산해야 될지는 알겠지. 사실 극한 자체는 좀 쉬워 이건. 거저주는 거. 계산은 쉽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계산이 필요할 땐꼭 알려줘. 댓글로 남겨줘도 좋겠어.